진도 팽목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정확히 111일을 삼보일배하며 걸은 부녀가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 이효진 씨와 누나 이아름 양입니다. 이들은 반면교사를 마음에 새기며 국민들께 30만 절을 올렸는데요. 부녀의 삼보일배엔 300kg의 모형 세월호와 구조선 나룻배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금요 인터뷰 뉴스K가 승현 아빠 이효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절을 국민들한테 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절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절도 그분들한테 할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한두 번의 절, 수십 번의 절, 몇백 번의 절, 그게 아니고 수십만 번의 절을 받으면은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남의 불행에서 큰 가르침을 얻는다는 거예요. 4월 2014년도 4월 16일 날에 그 세월호 탑승자 304분이 한 분도 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다들 엄마 아빠 품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 무능한 정부가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억울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 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때마다 얼마든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말 한마디 못하고 바른 말, 곧은 말,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또 중국으로 몰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현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1차적인 문제는 우리들한테 있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내 가족 나한테 닥쳐온 불행이 아니면 철저하게 눈 감고 모른 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구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구조선 나룻배. 그때 당시에 그곳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었다고 이미 뭐 보도가 나왔는데 구조활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구조할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 나룻배 한 척만 있었어도 아이들 다 살 수 있었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제가 제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근데 구조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한 명도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윤 엄마가 여러 가지 아주 악조건 속에서 정말 미약하게 그렇게 혼자서 1인 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윤 엄마가 다윤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고 다른 누군가가 만나지 못해서 그 지경으로 돼 있어갖고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치고 꿈틀대고 있는데 유족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윤 엄마한테는 유족들이 같이 가서 다윤 엄마 힘이 돼줘야 돼요. 세월호 진상이 밝혀지고 내가 그때까지도 이 땅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저는 뒷생각 없이 제 한 몸 바칠 겁니다. 아름이가 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동생의 그 슬픔을 이제 누나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물론 잘 해줬죠.
뭐 칭찬받을 일이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일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아름이가 하는 일도 칭찬받을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나오셔갖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온 저희 순례단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삼보일보 순례단은 내일 오후 4시에 정확하게 광화문 광장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억해서 말하고 그 말들이 모여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빨리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